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자신의 전용 리무진 아우르스를 과시한 푸틴 대통령. 김정은 총비서에게 옆자리를 내줬는데 아예 선물로 차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별한 신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길이 7m, 무게 7톤가량의 아우르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수억 원대 차량입니다. 푸틴이 과거 북한에 고급 말을 선물한 적은 있지만 제재 위반 논란이 일게 뻔한 고급 차를 준 건 처음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 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 모든 운송수단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일종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첨단 기술 이전을 꺼리는 러시아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겁니다. 타국 정상에게 고급 관용차,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좀 신호고 푸틴의 선물 소식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아랑곳 않고 김정은의 외교 지적을 북한 내부에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으로선 북러 밀착을 더욱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